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 말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듯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기뻐하라 합니다. 우리 가족이 갑작스런 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가는데 방긋방긋 웃으면서 갈 수 있어요? 안 되죠.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예, 4절 앞부분에 보시면은 어디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십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성경은 빌립보서예요.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이것은 바울이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것은 도시인데 오늘 빌립보서가 쓰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이 로마의 식민, 로마 안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로마 옆에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바울이 활동할 그 시대는 그 모든 로마의 인근 지역이 로마란 큰 나라의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된 아구스토 황제가 이 로마 땅 안에 있는 거 아니고 저기 옆에 남의 나라에 있는 식민지인 이 빌립보를 특별하게 대우를 했어요. 여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어요. 제2의 로마로 여기는 거죠. 그 정도로 특별하게 대우한 곳이 빌립보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도시에 사는 모든 시민들은 굉장히 자긍심이 대단. 우리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 이 당시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대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빌립보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 이렇게 보시면은 이 빌립보 사람들이 시민권이 있다는 자부가 대단한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 로마의 관습과 정신을 따르고 로마 법을 준수하는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빌립보 사람들은 이 당시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그런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뭘 먹고 사느냐? 자,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이 뭐죠? 돈이고 물질이죠.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집중하면서 그 당시에 살았어요.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또 한 가지 사회 현상이 어떤 게 있냐면은, 예,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군사나 정치적 요충지가 돼가지고 굉장히 잦은 전쟁에 많이 휘말렸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살아도 전쟁 한번 일어나면은 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아이고, 내 팔자야. 다 운명이지 뭐. 제대로 되는 게 있는가? 이런 회의론적인 사고와 숙명론자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지 뭐. 다 운명인데 팔자인데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사회에서 살아 빌립보 교회 성도잖아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존경하는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었어요. 이 빌립보서는 이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러므로 자기네들의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도하는 사도인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더 절망하죠. 더 낙담하죠. 되는 게 없다. 이렇게 바울까지 감옥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과 좌절과 염려가 막 끊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라. 어떻게 기쁠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서 기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그럽니다. 이걸 보면 우리도 그렇죠. 지금 많은 사람, 전 세상 사람들이 다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 최고야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도 한국에 돈 벌러 왔잖아요. 그죠? 이런 점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을 만났더니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데 안 좋은 일이 본인에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말이 나오는 게 뭐냐면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나한테 좋은 일이 어디 있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 팔자 타령을 하는 거죠. 빌립보 시대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누가 제일 좋아하면서 접근하냐면 사탄과 마귀인데 특히 악령 이단이에요. 그러면 당신 좋은 일이 있어 하고 접근하면 너무 훅 넘어가요. 또 빌립보서에서도 그랬죠. 점쟁이가 많았어요. 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점치는 여종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여종 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종이 귀신이 들리니까 귀신같이 마치잖아요. 그래서 점을 다 쳐줬어요. 그 돈을 그 주인이 엄청 벌었는데 이 종 때문에 바울이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그냥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종이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주인이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너무 화가 나서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이런 사건도 사도행전 16장에 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가 불안하고 참 이렇게 염려, 걱정이, 절망과 낙담이 이렇게 만연하는 이런 사회는 점쟁이가 흥황하고 이단이 흥황하고 사회가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럴 때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앞에 4절 앞에 뭐 어디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또 뭐라 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마라 기뻐하라. 좌절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기뻐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벌어놓은 거 없고 미래가 불안해요.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뻐하라 하십니다.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죠. 하나님 자녀 된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자, 로마서 8장 24절에 26절에 보시면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주고 계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내 상호정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낙담하는 일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하는 간증인데 우리 집사님 뇌졸중으로 남편이 쓰러졌을 때 기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 저 인간 그렇게 전도해도 콧방 귀도 안 끼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시려고 저기 중환자실에 가둬놨다는 거예요. 의식이 안 돌아가고 살아날 가망이 없는데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내려왔습니다. 자, 뇌졸중으로 쓰러졌기 때문에 꼼짝 못하잖아요. 그 병실에 하루 종일 누워있어야 되는 이런 형편에 집사님이 옆에서 일하던 거 다 간두고 옆에서 간호하면서 계속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복음을 전했어요. 자, 꼼짝없이 누워있으니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듣더니 나중에는 기도하자 하니까 아멘하고 같이 기도까지 하더래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자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지금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어떤 고난과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좌절하고 낙담하고 찡그리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신앙하시는 분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요. 기뻐한다는 것은 뭐 우리 가족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갈 때도 방긋방긋 웃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기쁨이 얼굴로 표현되는 거예요. 기쁜 사람이 이렇게 다닐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쁜 척해요. 그래서 입은 웃어요. 근데 눈이 사나워요. 눈에 화가 잔뜩 들었어요. 눈에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나한테 한번 부딪히기만 해봐라. 내가 막 가만히 안 둘 거야. 눈에는 분노가 이글이글 하면서 웃어야 되니까, 기뻐해야 되니까 입은 웃어요. 진심으로 기쁜 거 아니죠. 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쁨은 주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믿습니까?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100일 때 뇌수술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 있고 손자 있죠? 100일을 생각해 보세요. 100일 때 이 아이를 수술을 했다고요. 뇌를. 이 조그만 애를. 링겔 꽂는데 혈관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애를 눌러가지고 30분, 40분 울려야지 혈관이 팽창해가지고 혈관을 찾아서 링겔을 꽂는 그런 상황에서 수술을 했는데 이 아이가 뭐 살아날지 어떨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찾게 되었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지금 30몇 년이 지난 이후에 그 아들도 건강하고 그를 통해서 주님을 따라왔더니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한중사랑교회라는 열매를 주셨잖아요. 이 많은 중국 동포를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 사람 너무 교만해서 가만히 두면 말 안 들으니까 한 대 때려가지고 멱살 잡고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계획으로 고난을 줄 수밖에 없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흔적인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골리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의 도구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어째요? 주님 나 사랑하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기쁨이 나타나죠? 아무리 어려워도 얼굴이 평화로워요. 자, 여러분들 옆에 한번 보세요. 진실로 신앙하는 우리 성도의 얼굴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평화로워요. 이렇게 환해요. 태양이 빛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속은 안 그러면서 일부러 그런 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속까지 그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 또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우리 성도는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 관용하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가까우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관용이라는 것은요, 예, 인간이 자기 권리를 막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엄격하게 상대방에게 잣대를 두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려 깊은 배려와 존중을 하는 것이 관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관용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만 속으로 하래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집사님이 한국에 와서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이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교회를 오셨는데 얼굴이 죽을 상이 돼가지고 오셨는데 사연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사연이 있는가 했더니 그러니까 15년 전이면 한참 전이죠. 근데 그분은 그거보다 더 전에 한국에 나와서 남들이 한국에 안 나올 때 돈을 참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천만 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느 한 사람에게 다 사기를 당했어요. 15년 전에 7천, 8천만 원 정도. 근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그 돈을 줬는가 하면은 좋은 데 투자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안 좋다고 막 좋은 말로 이제 이렇게 선전을 하니까 그게 꿈빡해서 자기 돈 넣고 옆에 친척 돈 넣고 해가지고 7, 8천만 원 아마 다 합하면 아마 1억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 얘기 들어보니까. 그 돈을 그 사람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했으니까 뭔가 좋은 게 있겠지 하고 기다렸대요. 그래서 뭐 없습니까? 했더니 아, 조금만 기다려. 그게 그렇게 단방되냐고. 그래서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그랬는데도 영 소식이 없어요. 자꾸만 돈만 더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상하다 느끼기 시작했죠. 이제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돈 달라고. 그랬더니 또 1년 기다리라, 2년 기다리라, 온갖 얘기를 이 말 저 말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신뢰가 없어지는 것 같고 야 이제 여기서 그만해야 되겠다, 저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돈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전화를 피하기 시작하고 연락이 안 되고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이런 이제 상황에 대해서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교회를 왔어요. 이제 교회에서 이런저런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래서 늘 기도해서 하나님 그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내 돈 얼마라도 건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 있는 데를 막 수소문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찾았는데 드디어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있는 데를 주소를 가지고 갔더니 시골 아주 시골에 있는 주소였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 사람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몰골을 봤더니 너무 초췌해서 너무 늙었고 얼굴이 노랗게 되고 행색이 너무 남루하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 딱 보니까 너무 불쌍한 마음이 돼가지고 여태까지는 그 사람 내가 보면은 가만히 안 놔둬. 너 죽고 나 죽자. 한번 만나기만 해봐라. 분노가 올라와서 하루도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이 마음에 정말 너무 화가 나고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온갖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화병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화가 나서 봤더니 내 돈 가져간 저 사람 나보다 더 불쌍한 꼴로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화가 그냥 쑥 내려가고 너무 불쌍하다. 남의 돈 떼먹고 잘 안 되는 게 인생이구나 싶어가지고 너무 불쌍해서 가지고 간 돈으로 양식 팔아주고 도와주고 왔대요. 도와주고 돌아오면서 마음이 쑥 내려가더래요. 그래 그 돈 포기한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로부터 십몇 년이 지난 오늘날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어떠세요? 너무 행복하대. 그 돈 없이도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녀들이 그렇게 잘해준대요. 내가 신앙으로 살고 신앙으로 이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그만큼 우리 집에 복도 주시더라고요 하면서 온 가족이 더 이렇게 우리 엄마 고생했다 우리 엄마 힘들다 하면서 그렇게 위해주고 그래서 돈이 없어도 주 안에서 사는 게 이렇게 참 편하고 행복한 거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본인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칼부림이 났을 거래요. 그 사람 뭐 초라한 행색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너 빨리 너 돈 내놔라 막 너 생명 내놓고라도 내 돈 달라고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 마음이 그냥 싹 다 없어지니까 참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관용이죠. 그죠? 관용이죠. 주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으면 이런 관용하는 마음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한 살다 보면 가까운 가족 간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대해요. 저 사람 들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저 사람 좀 변하게 했어요. 저 사람 저거 나쁜 거잖아요. 저거 바꿔야죠 하면서 이렇게 막 하다가 주님을 신앙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어때요?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요. 그 사람 생긴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돼요. 이게 넉넉한 마음이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고 이것이 관용하는 마음이죠. 자, 이 관용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사랑 상대방들이 가족들이 나를 보면 자, 예수 믿고 저 사람 참 기쁨이 넘치고 저 사람 참 넉넉하다, 예, 관대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까? 예? 근데 저 사람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 이렇습니까? 예, 우리 추석 지냈습니다. 여러 가족이 만났습니다. 가족이 만나서 오랜만에 혈육의 정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어떤 때는 상처받기도 합니다. 가족으로 인해서. 자, 그런 거를 넉넉하게 아량으로 봐줄 수가 있죠?
내가 다시는 저 사람 이제 만나야지. 어우 시끄러워. 저 사람 말만 하면 속을 뒤집는 말을 해서 저 사람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지. 이러고 돌아와도 또 예수 믿는 우리는 어때요? 아 그래 내가 이해해주자. 내가 용납해주자. 내가 참아주자. 내가 배려해주자. 이런 얘기 생각이 들죠. 이것이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관용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용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그 9절 뒤에 5절 뒤에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이 모든 진정한 성도로서의 마음의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께서 가깝다는 것을 알 때,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자, 주께서 가까우신다는 이 말은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깝습니다. 현실 감이 있으세요?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우리는 부활의 육신을 입고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진실한 신앙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좋은 길로 나한테 베풀어 주실 것이고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지켜주기를 원하고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으며 오늘도 기뻐하는 것도 참 귀한 신앙이에요. 그러나 이런 기쁨을 영원히 가질 수 있고 변함없이 진실한 신앙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은 어디 있냐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서 천국 하나님 앞에서도 행위의 심판을 받습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심판받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말한 것에도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가 않습니다. 기뻤다 슬펐다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실감이 납니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세상의 종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축소해서 적용을 하면 개인에게도 종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끝이 있습니다. 인생의 끝이 어디 가죠?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 받죠? 자, 우리의 천국 지옥 가는 심판은 안 받아요. 그러나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살았는가? 믿는 척하고 살았는가?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살았는지? 아니면 생각나면 예배 드리면서 가끔 신앙하는 척 했는지?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인생을 주님 앞에서 심판 받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많이 산 사람은 이 말이 현실감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아유 목사님 저는 뭐 이 땅에서 조금 더 살 거예요. 천국 뭐 나중에 가죠. 우리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 갈지 몰라요. 제가 이제 어떤 청년을 아는데 이 청년이요 30대인데 며칠 전에 천국 갔어요. 우리 아들보다 한 살 많은 총각인데 대장암이었어요.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면서 완치가 됐어요. 암 수치가 정상인보다 더 적게 나와서 완치됐다는 거 알고 이전의 생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좀 술을 많이 먹었나 봐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이전의 생활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다시 암이 발병해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자, 우리는 나이 많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것에는 순서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자, 누가 앞에 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땅은 잠깐이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너무나 잠깐이에요, 이것은.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인생이기에 오늘도 그것을 바라보고 저 영원한 세상에서 살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기쁨과 관용함으로 진실한 신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요. 우리의 관점은 어떻게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복 많이 받을까? 그게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교구장 지역장으로 봉사하니까 자식들한테 그런데 야 내가 이래 봉사하니까 니네들 복 많이 받을 거야. 그러니까 나 지지해줘.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생각을 보면서 아,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복 안 준다고 얘기 안.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 가는 것. 인생에 종말이 있다는 것.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이 땅이라 지금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쁨이 넘쳐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땅에서 살자. 하루하루 벌어야지. 내 손에 돈이 있어야지 사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하루 일하면 그 돈 없어 먹을 거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당장 돈이 없고 당장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현실에서 당장 살아야 되는 우리인데 어떻게 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아무 것이 없어도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고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비결이 있습니다. 자, 6절 우리 같이 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6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한다 하면서 기뻐한다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당장에 앞에 놓인 문제 때문에 염려와 걱정과 좌절과 절망이 끊이지 않아요. 자, 그런 모든 생각을 뭐 하라고요? 중단하라.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걱정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잡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은 기도를 하는데요. 자,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아뢰라 했는데 뭐 하면서? 감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거 많아요. 기도하세요. 그거 없어도 할렐루야 살 수가 있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 함으로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하다가 다쳤어요. 왼발 다쳤어요. 오른발로 안 다치게 해주신데 감사하세요. 예. 자, 높은 데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예, 오른팔만 부러졌어요. 머리 안 다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일에 뭐 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머리 안 다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 다친 팔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 땅은 잠깐이요. 저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먼저 뭐부터 하시라고요? 감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우리 걱정 사라집니다. 염려 사라집니다. 불평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우리 7절에 보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우리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예, 불안하고 걱정하고 화가 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좌절하고 낙담한 이런 모든 세상의 악한 생각에서 하나님의 평강, 잔잔한 호수와 같이 변함없는 편안함과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면 자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거죠. 상대방에게 대해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세요. 복받기 위해서 하십니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 인생이며 이 땅은 잠깐이요 저 영원한 곳에 영원히 살기 위하여 오늘을 준비하는 오늘 신앙생활이란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내가 진심으로 신앙했는지 진실로 신앙하는지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비춰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살다 보면 걱정 있잖아요. 걱정 없다 하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걱정 있는 거 주님 앞에 가져가시고 대신에 제가 이런 걱정이 있네요. 중단하라. 이 걱정 내려놓겠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걱정 근심은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면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쳐나고 관용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한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진실한 성도는 얼굴에서 표시가 나죠. 사나운 눈을 하지 않아요. 걱정이 가득한 눈을 하지 않아요. 마음에서 솟아나는 평화가 우리 얼굴에 태양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얼굴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거울 보시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